한번 먹으면 인생 분식된다는 떡볶이와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쿵짝 분식이 있으니 바로 튀김. 일단 바구니 잡고서 튀김 쇼핑부터 해줘야 떡볶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요. 고민이죠. 우리 튀김을 숭덩숭덩 잘라주고 그 위에 새빨간 떡볶이가 강림하는데요. 이 조합 말은 못하리. 이게 바로 떡볶이 튀김 떡튀 세트. 종류 상관없이 한 개에 500원이라는 와. 튀김. 가격은 와. 저렴해도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 준비는 필수입니다. 옛날 분식집에서 먹던 튀김 스타일로 고운의 기름을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당면 넣고 돌돌 말아낸 김말이 튀김은 바삭한 튀김옷 입고서 벌크업 완료. 아우 빵빵해졌네요. 여기에 튀김계 베스트셀러 쫄깃한 그람의 지존 오징어 튀김에 어린 친구들의 워너비 먹템 캐릭터 돈가스 튀김까지 일곱 가지 튀김을 매일 3시간 동안 꼬박 튀겨내야 한답니다. 1500개? 1500개도 우와. 1500개의 튀김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메뉴 바로 꼬마김밥. 양념한 밥 위에 단무지 하나만 달랑 올려서 말아내도 점심시간만 지나면 완판되기 일수라는데요.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아내는 꼬마 김밥만도 무려 300개. 소금, 간, 깨소금, 참기름만 그 세 가지만 딱 넣고 하면은 특별하게 넣는 거는? 네, 없어요. 그 세 가지만 이렇게 양을 잘 맞춰가지고 넣으면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꼬마 김밥이 된 것 같아요. 참기름으로 고소함 장전하고 깨소금 팍팍 더해주면 속 재료는 단무지 뿐이지만 떡볶이 국물과 환상 궁합 이루는 꼬마 김밥 완성이요. 떡볶이나 김밥도 맛있어요. 진짜 떡볶이나 김밥도 맛있어요. 김밥만 떡볶이 소스에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돈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은 돈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챙긴 떡볶이 왕으로 인정할 만하죠. 여러분의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촬영까지 해주셔서 MBC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해? 앞으로도 손님의 진짜 귀한 발걸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떡볶이 가격은 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감사합니다.